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390X 16코어 32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AMD의 기함이죠. 이 390X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X570보드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320보드 해봐도 과연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A320보드, B450보드, X570보드를 사용을 했을 때 각 보드들에서 390X의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약간 또라이 같은 지식이긴 한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전부 에이수스 제품으로 통일을 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버전, 윈도우 버전 등은 통일한 상태로 진행했어요. 혹시라도 이 새끼들 뭐 에이수스에서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보드 제조사를 통일해야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냥 쓴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A320보드는 AGESA 1.0.0.3 버전을, B450과 X570보드는 1.0.0.4B 버전을 사용했다는 정도? 이게 제가 보드별로 다 최신 바이오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얘가 이제 저가형 보드다 보니까 A320보드는 얘네들보다 조금 업데이트하는 게 좀 늦어가지고 9버전이라는 거, 그래도 이 보드에서는 최신 버전이라는 거 꼭 참고해주세요. 근데 이 1.0.0.4B 버전은 전력 감소가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실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총 6개를 준비했으니 충분히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CPU지 벤치예요. 각 보드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이오스 버전 차이로 인해서 A320보드가 셋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전화 상담이나 카톡 상담 해드릴 때 무조건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세븐집 압축 해제 벤치마크예요. 점수가 기본적으로 크게 나오는 벤치마크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록할 만큼 큰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시네벤치예요. 여러 가지 부분 중 렌더링 성능을 체크할 수 있어요. 세 개의 메인보드 모두 비슷한 점수대를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스 버전의 차이 때문인지 A320보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같은 바이오스 버전이 사용된 B450보드와 X570보드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성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렌더링 테스트 두 번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봤어요. BMW 사진을 렌더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고요.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시간대를 기록하는데 유일하게 A320보드에서만 2초 앞섰습니다. 이번 역시 바이오스 버전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3D마크 테스트에선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두 테스트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항목들 모두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능 차이는 없다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PC마크예요. 총점과 세 가지 주요 항목 점수를 체크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점수 차이가 1도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그냥 이 보드에다 조립해놓고 딱 던져준 다음에 야 이거 무슨 보드에서 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맞힌다에 제 이 손모가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점수 차이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놀라울 따름이고요. 물론 저희가 젠2 출시 당시에 3600을 가지고 이 보드들을 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뭐 390X로 테스트해도 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3600이랑 390X랑 전혀 다른 급이잖아요. 뭐 자동차로 따지면 뭐 소나타랑 롤스로이스랑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도 차이가 없을 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날 줄 알았어요. 이게 390X 잘 만든 건지 아니면 이 메인보드 이 EXA320 게이밍 이 메인보드가 좋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뭐 하여튼 둘 다 잘 만들었나 봐요. 아 물론 390X를 쓰는 이유인 뭐 다중코어 작업들을 장시간 한다던가 이런 환경에서 X570보드처럼 이렇게 뭐 전원부도 뭐 좋고 쿨링 성능도 좀 좋고 이런 보드가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컴퓨터 매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4시간 이것들만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환경 한 보드들마다 한 3, 4시간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3, 4시간 테스트하는 동안에 이렇게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번 영상은 그냥 단발성으로 320보드에 390X를 물려도 쓸 수가 있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써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390X 사가지고 320보드에 물려가지고 한 하루 엔진을 돌려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알겠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무튼 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나 그거 어디 갔지? 안녕.